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 제2의 전성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탤런트 강문영 씨. 최근 누군가로부터 깜짝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비밀이 전격 공개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정말. 조명 필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눈부셔서. 자, 정말 눈부신 그녀. 오랜만에 다시 카메라 앞에 섰는데도 표정 연기가 무척 자연스럽습니다. 역시 프로죠. 자, 여러분, 바로 저 표정, 2004년 유행할 자신만만 표정이라고 합니다. 신입 때보다도 한 100배? 1000배? 더 커요. 그래요? 네. 인터뷰하는 데 있어서 뭐 부담감은 특별히 없으시죠? 네. 그 얘기하니까 부담 생겨요. 그래요? 네. 결혼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이런 데는데 지금 참 맞다. 연애의 남자는 뭐 별론가요? 연애의 남자요? 아, 저가 고맙죠. 네. 저한테 고맙죠. 네, 24살도 괜찮나요? 고맙죠. 그래요? 아, 그 요즘 보면요. 네. 팬과 스타와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아, 진짜 이거 제가 해서는 안 될 소리지만. 너무 팬이었기 때문에. 네. 예, 한번 내심 기대를 해볼게요, 저는요. 좀 많이 기다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할 거거든요. 예, 군대 갔다 오고죠. 네. 네, 제 프로포즈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그래도 제가 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강문영 씨. 아름다운 비주얼 저 없어요. 그냥 네. 잘 먹고 잘 쉬고 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때로는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라는 거. 자, 앞으로 왕성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04년에는 강문영 씨를 브라운관에서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강문영입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힘만 시켜주지 않을게요. 자, 날아다니는 카리스마 김장훈 싸이가 뭉쳤습니다. 팬들의 함성과 음악이 있는 곳만이 낙원이라고 외치는 그들. 그들이 여러분을 지상 낙원으로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뮤지션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리포팅 잘하네. 두 번째는 기분 좋아서 그래요. 네. 미남 가수. 아주 장난하시는가? 자, 한국 대표 가수이면서 동시에 미남 가수의 타이틀까지 거머쥔 두 사람이 한 무대에 올랐으니 자, 팬들의 열광은 어떨까요? 저렇게 열광적입니다. 자, 유별난 이 두 사람 듀엣곡 선정에도 무척 심혈을 기울인 것 같은데요. 예, 첫 무대.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근데 되게 재밌어요. 자, 김장훈 씨가 조기 귀국을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팬들의 함성이 넘쳐나는 무대가 그리웠었고 또 하나 그만의 개인기를 보여주고 싶었겠죠. 자, 바로 이 발차기입니다. 이 발차기를 선보이고 싶어서 얼른 보따리를 챙겨 한국으로 들어왔겠죠. 일단 장훈이 형 같은 경우는 그 유학을 가셨었잖아요. 네. 인생에 네. 네. 특별히 저의 공연 때문에 네. 딱 9개월 만에 들어와 주셨어요. 자, 말 끝나기가 무섭게 딱 9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매 공연 때마다 특별 이벤트로 팬들을 즐겁게 해줬던 김장훈 씨는 이번 싸이 공연에서 공연 기획자로 변신을 한다고 하는데요. 야, 진짜로 공연, 그러니까 공연적으로 내용면으로 너무너무 재밌겠다. 제 스스로가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 자, 김장훈 씨 못지않은 무대 위의 카리스마, 싸이는 공연장에서 그 진가가 발휘되는 것 같죠. 대단하죠? 자, 이런 싸이의 계속되는 열광의 무대에 관객들의 환호는 끊이지를 않습니다. 유난히 더욱 흥분하는 관객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누굴까요? 미국에서 공연을 위해 날아온 김장훈 씨입니다. 공연장을 찾은 팬 같죠? 연습도 많이 하시겠네요. 연습은 적당히 하고 있어요. 예. 아니, 왜냐면 다음날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자,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어렵게 준비한 열정의 무대에서 공연 기획자로 변신한 김장훈 씨와 가수 싸이를 기대하시죠. 2004년 1월 1일부터 KBS 미라비오 김장훈의 뮤직쇼 이렇게 해서 매일 2시간씩 볼 수 있거든요.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정말 색깔 있는 대한민국 힙합에서 힙합 했으니까 좋은 밴드로 제대로 살아 움직이는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아, 김정훈 씨와 그 싸이 씨. 네. 언제나 그 팬들에게 새로운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참 보기 좋죠? 네. 싸이 예. 씨가 지금 없으니까 참 예. 가요계가 좀 어딘가 비고 심심한 느낌이 들어요. 네. 예.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그 이슬화 씨가 준비한 연예가 뉴스 전해주시죠. 네. 한 주간 연예가의 다양한 소식을 담았습니다. 연예가 뉴스 함께 보시죠. 한국연예정보노동조합은 자전소설을 출간한 배인순 씨에게 책 속에 거론된 이니셜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비실명 연예인들이 인터넷상에는 다른 어떤 실명이 거론되면서 그런 피해 사례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으니까 진실 속의 소설이면서 그 소설은 역시 또한 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니셜 파문의 장본인인 배인순 씨 측은 아직 어떤 대답도 없는 상태입니다. 네, 연예가 중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선발된 제20기 신인 연기자들이 훌륭한 연기자가 되기 위한 학습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먼저 극기 훈련을 시작했는데요. 보기만 해도 무서운데 다들 각오가 정말 대단합니다. 아, 여자분인데 완벽하죠? 예. 이분은 춘년기에 데뷔하고 또 유연성도 기를 수 있는 볼륨 댄스 시간입니다. 요즘 사극 열풍이 거센데요. 이에 맞춰서 신인 연기자들은 말 타는 법까지 익혔다고 합니다. 동료들 정말 멋지게 잘 해내고 있고요. 사극에 나오면은 말 잘 타는 친구들은 장군으로 나가고 저 백성 역할을 하려고요. 네, 연예가 중계 시청자를 위한 보너스 장기 자랑.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넌 내 여자니까.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박옥희고요. 아저씨 차이브 칠즈라고. 저만의 색깔을 가진 에너지가 넘치는 연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KBS를 빛내는 탤런트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지켜봐 주세요. 네, 훌륭한 연기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12일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에서 2003 그림의상 시상식에서 김희애 씨가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가장 인정해주시면 정말 기분 좋은 분들인데 이런 상을 받게 돼서 좋습니다. 남자 부분에서는 차수원 씨가 수상했고요. 수상자 여러분 모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포크송의 대가 박강성 씨가 가수 생활 23년을 정리하는 콘서트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룹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정이라는 테마로 17년 만에 빛과 소금과 함께하는 최대 노래를 선사할 예정이라고요. 네, 온 국민이 사랑하는 트로트계의 신사 서른도 씨는 가요 인생 20년을 결산하는 송년 디너쇼를 통해 팬들에게 멋진 무대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주 좋아하시겠죠? 라이브로 승부하는 가수 왁스의 크리스마스 콘서트에는 관객들이 직접 콘서트를 연출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개그 콘서트 스타들이 모두 함께한 갈갈이 패밀리 개그 콘서트에서는 TV에서 다 보여주지 못한 끼와 재능으로 아주 유쾌하고 통쾌한 웃음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연예가 중계 잘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더욱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는 생그린 한방 화장품에서 전자사전을, 공주영상정보대학에서 오디오 세트를, 노이비아 화장품에서 사배즘 카메라를, 조영의료기에서